아까부터 보니 땅속이 아니라 검은 통에 담겨있는 감초들. 이 통들은 다 뭘까? 실제 우리나라 이제 토양 특성상 뿌리 작물이 깊게 내려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용기를 개발해서 용기 안에 심고 있습니다. 제재 용기를 개발해서 심고 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식물의 특성을 살린 농법. 뿌리 작물인 감초의 특성을 살려 특별한 통에 재배한다는데.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위한 하나의 이 장치이고요. 저희가 밑에가 다 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양분은 자기 본 토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처럼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병해충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생육의 성장은 굉장히 빠르고 또 한 가지는 쫄 때만 올리게 되면 예, 개방이 돼서 수확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풀이 잘 자라지 않아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초뿌리가 잘 자랄 뿐 아니라 수확도 편하고 재사용도 가능해 뿌리 식물 재배는 안성맞춤이라는데 어쩌다 용기를 개발하게 됐을까? 저희도 이제 노지에서도 재배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강구해서 재배를 해보다가 수확량은 많아지고 상품성은 좋아지고 그리고 관리하기는 쉽게 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저희가 용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용기로 특허까지 낸 김태준 부자농부. 이 특허낸 용기는 소득으로까지 이어져 부가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예, 저희가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초 재배 용기로 연매출 6억 원.